김지원, 침묵 깨다. 김수현에 대한 놀라운 소식 확인. 이번 영상에서는 유명 배우 김지원이 방금 전한 놀라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입장을 밝힌 그녀는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두 스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예계의 소문과 루머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보려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김지리긴 수혜연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널리 호평을 받은 드라마가 끝난 후 화면 케미스트리에서 현실 로맨스까지 한국과 화면 밖에서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우 김지원과 김수현의 팬들은 인터뷰 중 흥미로운 폭로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김지원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크린 선호도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외교적으로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을 선택했으며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보도에 따르면 김관과 김수현이 두 달 동안 연애 관계에 있었다고 암시되지만 두 소속사 모두 이러한 소문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아 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지일코어 김수현이 화면상의 협력자에서 잠재적인 현실 생활로의 여정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관계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추측합니다. 파트너스는 계속해서 청중을 사로잡고 있으며 여기에 눈물의 여왕에 대한 김지일코어 김수현의 사랑스러운 사진이 있습니다. 음악. 옛 슈퍼주니어 멤버인 강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장기 휴식 중이었는데 려욱의 결혼식에서 발견되었다. 27일, 려욱과 아리의 결혼식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결혼식에는 슈퍼주니어의 원래 13명의 데뷔 멤버와 중국 유닛스와 쿠닝어, M의 멤버인 주이미와 헨리도 참석했다. 특히 2차 음주운전 사건에 관련된 강인도 참석했다. 진행자인 니트군 이제 활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반성한 강인을 지금 보게 됩니다.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강인은 15년 동안 반성해 왔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은 5년이었지만 반성 기간은 15년입니다. 기쁜 하루니까 그를 포용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신동은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특의 말을 듣고 강희는 일어나서 손님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일부 네티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2009년부터 계속 반성해왔다고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무례하다. 모두가 모여있는 것을 보니 따뜻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파벌주의적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결혼식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강희는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대의 택시를 친 후 현장을 도주한 사건으로 처음으로 문제에 휘말렸으며 그 후 반성 기간을 거쳐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 전역 후 컴백을 시도했지만 2016년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벌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2019년 7월 슈퍼주니어를 자진 탈퇴했다. 강인이 여옥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는 슈퍼주니어의 예전 멤버로서 그의 이름은 과거의 영광과 함께 떠오르는데 그런 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장기 휴식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많은 팬들과 공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참석으로 인해 결혼식 자체보다는 강인의 행동과 과거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결혼식이 기쁜 장소이고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인의 참석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의 행동은 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부는 그의 참석을 환영하고 그에게 용서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동과 그로 인한 상처를 되새기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강인이 결혼식 자체보다는 그의 참석으로 인해 결혼식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참석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를 포용하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의 참석이 결혼식을 둘러싼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강인의 참석으로 인해 결혼식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그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는 그의 참석을 부적절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의 참석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의 결정은 그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 자체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강인의 참석은 결혼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